서명 중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설동섭 중령 같이 이렇게 인수인계차 같이 가다가 네. DMZ 군사분계선 통치에서 19명의 부대원들과 수색작전을 하던 중에 아, 이 지뢰가 지뢰가 뻥 터져버렸어요. 네. 지뢰 폭발로 설중령이 다리 부상을 입게 되고 두 다리를 그래서 잃게 됐어요. 두 다리를 다? 그래요. 나머지 부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위험하니 들어오지 마라! 내가 나가겠다. 기어서라 나가겠다. 북한 부하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어떤 그런 살신성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바로 이 살신성인탑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기 잘 들었어요? 네. 아마 바보처럼 하지 말고. 아니요. 바보처럼 하는 건지. 아니 뭘 열심히 적어줘. 방송이잖아. 그러면 이게 시청자분들이 좀 재미 좀 드리고 이래야죠. 이게 역사 스페셜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탑에서는 탑이 좀 살신성인 탑입니다. 아니 이게 살신성인 탑이라니까. 내가 이 문제 출제를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야 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듣느라고 너무 집중하느라. 아, 다음부터 조심하겠습니다. 이 탑을 세운 게 무엇을 기리기 위한 거라고? 살신성인을 기리기 위한 탑이죠. 올카니. 잠깐만, 이제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자, 가도록 하죠. 다음 어디로 갈까요? 잠시만 비켜 주세요. 네. 다치시니까. 아유. 네. 오케이, 됐습니다. 아, 이거네요. 바로 저기. 바로 저기, 저기 보이시는 저 비서. 예. 네. 네. 이게 어떤 추념비죠? 이곳이 바로 한국전 순직 종군 기자 추념비입니다. 네. 6.25 당시에 종군 기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기 위해서 많이 오셨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취재 현장에서 순국하시고 기자분들이 돌아가신 그 18명의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추념비를 만들게 됐습니다. 비 모양이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어요? 이 비모양은 타자기 모양입니다. 기자 정신을 상징하는 펜. 기자하면 펜이 딱 여러분들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펜을 쥔 손과 한국전쟁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서 형상화된 거예요.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디 많이 뭐 문제 취재해주신 분? 네. 잘 부탁드린다고. 아주 그. 아부상 왔습니다. 아, 그래요. 1분 내! 네. 빨리 뛰어야겠네. 이거 보시고 저는 뭐 일단 가가지고 열심히 그래요. 그리고 아직 손을 꼭 쥐고 계세요. 네. 제가 혹시나 가져갈까 저는 그런 후임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런 후임 아닙니다. 항상 그렇죠. 네. 저는 누구 거를 이렇게 갈치하고 알아요. 아, 나쁜 놈이야. 아, 나쁜 놈이야. 아, 뛰어 뛰어 가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럼 비양심적인 팀 아닙니다. 안보 군인.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될지 봤어요? 아니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이따 한번 보시죠. 지렁이 글씨로 써서 못 알아봤을 거야. 절대 못 알아봐. 이제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제가 본 비석들 중에 이제 문제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문제 출제자인데 네. 내가 본 것들만 내는 거잖아. 그렇죠. 그죠? 그때 굳이 왜 쓸데없는 데 가지? 바보들인 거죠, 한마디로. 자, 시간 다 됐나요? 네. 네. 아우. 먼저 얼마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기분이었군요, 학창 시절에. 네. 미리 시험 공부를 다 해놓은 애들은 마음 편하게 자잖아요. 공부 열심히 했죠. 굉장히 마음 편하네요. 그래, 그래, 그래. 아우. 이런 기분 처음 느낍니다. 네. 비석들을 쭉 둘러보면서 또 희생하신 분들의 또 나라 사랑, 네. 군인 정신, 살신성의 정신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어떻게 좀 오늘 문제 출제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 예측하고 공부 좀 많이 하셨어요? 솔직히 정답을 맞히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의미 있는 장소에 많은 걸 배웠다는 게 우선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네, 학번제도 맞추지 마세요. 자, 문제 주세요. 아주 이렇게 자극성을 줘가지고 하고. 그럼 일단 문제를 좀 내시기 전에 네. 문제 출제하시느라 굉장히 힘드셨을 테니까 네. 물 한 잔 좀 주세요. 아유, 아유. 설마요, 제가 조만간 분대장을 답니다. 저였으면은 일단 선임부터 일단 우리 이선호 선배님부터 드리고 그 다음 제가 마시죠. 그러고 나서 MC 그리고 보조 MC는 아니야. 질문 주시죠. 이제 네, 네. 적어놨습니다. 자, 이번에 문제를 정말 잘 맞추신 분께는 저와 함께 네. MC와 함께 초고급 초고급은 뭐예요? 다 초고급은 초고급 초호화라고 말하는 건가요? 네. 초호화 정답입니다. 정답! 우리가 아, 먼저 무슨 품격을 지키자. 네. 초고급! 그러면 쉬어시던 거. 알겠습니다. 먼저 심사숙고 끝에 문제를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지하게 품격 있는 방송이니까 진지하게 좀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고급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초고급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정답을 맞히기 앞서 저희가 구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구호 한번 정해볼까요? 자, 뭐 생각하신 거 있어요? 몰라, 먼저 저는 MC에 이거 하겠습니다. 초고급! 그 MC가 어, 뭐야? 같이 짰는데. 아,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아니, 나 못 들었어. 뭐라고. 아, 진짜! 이거를, 이거, 길 여기 이렇게 넓고 이렇게 하세요. 그냥 정답! 이거 해요. 이거 하세요. 얼굴 이렇게. 자, 알겠습니다. 네. 자, 하면 돼요, 이제? 네. 자, 지금부터 제1회 통일공원 퀴즈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첫 번째입니다. 대동군 지도의 사회방송 날짜인 5월 4일은 1949년 6탄 시병사가 박격포탄을 안고 적 기관총 진지에 몸을 던져서 장렬하게 산화한 지 6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적 기관총 진지에 몸을 던진 전투의 이름은? 정답! 아니구나 나. MC 화령장 전투. 네, 틀렸습니다. 잘 쳐. 기분 나쁘니까. 지금 여기 그 들고 계신 메모 지금부터 제가 30초 드릴 테니까 빨리 보고 주세요. 저기요. 정답! 방금 지금 봤잖아요. 초특급. 뭐야, 정답. 초특급. 아, 저 몰라요. 진짜요? 초특급. 진짜 몰라. 보게요. 목이에요. MC가. 목이에요. 뭡니까, MC가. 자, 정답!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목이에요. 초특급. 뭡니까? 자, 뭡니까? 자, 정답. 송자로 시작할. 송. 아, 산 전투? 어? 아니. 정답! 아! 송악산 전투? 예, 네, 송악산 전투. 아. 기억할게요. 자, 현재 상병 네. 1점 100등! 100등! 자, 전투급! 북한군이 그 1950년 6월 25일에 남침을 앞두고 국군의 경계태세와 전투력을 탐색하고 한국 사회의 군사적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 도발을 상당히 많이 자행을 했지요. 네. 특히 웅진반도부터 개성에서 의정부 정면에 중대에서 연대 규모의 집중 공격을 펼쳤고요. 이때 펼쳐진 주요 전투 중에 하나인 개성 송악산 전투에서 포탄을 끌어안고 목숨을 바쳐 적진으로 뛰어든 10명의 군인을 바로 6탄 시병사라고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1989년 8월 22일 8구 을지 훈련 기간 적주력 섬멸 전투 중에 전투 훈련 중에 임진강에서 부대원을 안전하게 도화시킨 후 하시는 급류에 의해 순직한 김영님의 이름은 무엇일까? 아, 나 초특급! 초특급! 아니, 초특급 아니야! MC! 오,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초특급이에요. MC 임광빈 중령! 땡! 강빈! 예! 아니요. 뭘 봐? 뭘 볼 게 어딨어?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죠?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기억력 짧은 걸로 하는데? 10분 동안, 네, 기억력 짧은 데 10분 동안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게 임광빈 중령 그 비석이었습니다. 저 잘 맞췄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네. 우리 양세찬 일병에게 1점 100등! 자, 우리 또 참 VMC는 같이 다닌 게 무색할 정도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아니요, 문제가 이상해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통일공원에는 6.25 당시 한국전쟁을 전 세계에 보도하다가 희생된 국내외 기자
18명의 영령.